1988년도 남자 부문 신인상 홀로 된다는 것에 변진섭 군. 변진섭 선배님은 88년 데뷔 앨범으로 신인상을 받고 다음해인 89년에 같은 앨범으로 대상을 받은 최초이자 마지막 가수입니다. 데뷔하자마자 그 첫 번째 히트곡으로 그게 홀로 된다는 것이었는데 신인상 받고 그 앨범에서 예, 그 같은 앨범으로 그 다음에 대상까지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. 그때는 뭐 너무 엄청난 일이어서 예, 기분 좋다 나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기 힘들었죠.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가수가 될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네 축하드립니다. 그 데뷔 앨범이 공식 집계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로열티 집계했던 것만 하면 180만 장 정도였는데 비공식적으로는 한 300만 장까지 앨범이 아마 판매가 됐을 거예요. 불법이지만 길보드라는 게 있었어요. 길거리에서 불법 복제물. 그 당시는 엄청났습니다.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길보드 차트라는 것도 있었어요. 그래서 길거리에 불법 복제물이 누가 얼마큼 팔렸나 그걸 집계해서 길보드 차트 1위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. 네, 저도 선배님들한테 전해들은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요. 예전에는 길보드 차트라는 게 있었죠.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긴 하지만 최신 유행곡은 모두 이곳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대단했다고 합니다. 음반 앨범을 하나씩 낼 때마다 그 앨범에 건전가요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 가끔 LP판을 보면 마지막에 같은 제목의 곡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. 이런 이유가 있었는지는 몰랐네요. 그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건전가요를 그냥 삽입을 하죠, 거기에. 앨범 트랙 하나에. 근데 이제 건전가요를 꼭 그것만 넣어야 된다는 건 아니어서 그럼 건전가요도 내가 부르겠다. 그래서 건전가요를 뭐 할까 하다가 과수원길, 동요. 그걸 제가 기타 치면서 불러서 넣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것도 우리 저 팬들이 좋아해 주셨죠. 그때 동구박 그거였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화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그거예요. 하늘바라기도 건전가요 같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진짜 엄청난 영광이었고 감격이었고 그리고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. 지금 까지 제 음악 인생을 통틀어 생각해봐도 그때처럼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과분한 큰 사랑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